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입니다. 오늘은 지을 작을 보겠습니다. 마부작침이란 말에서 작이 됩니다. 네이버 사전에서는 마부작침을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어려운 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을 작을 보겠습니다. 위에 한자에서 사람인자가 부수가 됩니다. 총7획입니다 먼저 지을자기 사용된 작심삼일을 보겠습니다. 먹은 마음이 삼일을 못 간다는 뜻이죠. 곧 흐지부지 되니까요. 그리고 작심삼일은 태종실록에 나와 있는 고려공사 삼일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려 말에는 나라가 혼란스러웠죠. 그러면 공사가 벌어지면 체계적이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려공사 삼일, 3일, 작심삼일, 3일. 같은 뜻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자로 이루어진 작심삼일이지만 중국에서는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의 한자를 보기 전에 마부작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말로 마부위침이라고 합니다. 마부작침은 마부위침. 내용을 보겠습니다. 당나라 시인 이태백 즉 이백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하던 총나라 땅의 상위산에 있는 스승을 찾아가 공부 중이었습니다. 이태백은 공부하기 싫어 하산 중, 내과에서 한 노인이 바위에 큰 도끼를 열심히 가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단다. 이태백은 불가능해 보여 어이가 없었습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는 쉬지 않고 계속 갈면 바늘이 된단다. 라고 이태백에게 말했습니다. 이태백은 자신의 생각이 부족함을 깨닫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공부에 매진해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태백, 이백은 당나라 두보와 함께 천재 시인입니다.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최고 시인이죠. 그래서 시선, 천재 시인, 시선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위의 한자, 지을 작자를 보겠습니다. 사람인과 그리고 잠깐 사로 이루어진 한자입니다. 오른쪽이 잠깐 사인 거죠. 위의 한자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사람인. 그대로 인 써보겠습니다. 인 그리고 오른쪽은 서 사람인이 옆으로 돼 있죠. 저는 서로 봅니다. 이때 요 부분을 시옷으로 봅니다. 그리고 한글 모음 아야 어여 야 야로 봅니다. 그러면 샤가 되겠죠. 샤 써보겠습니다. 샤샤 같이 보이죠? 똑같진 않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인샤 이렇게 기억하시면 기억이 상승됩니다. 발음하기 전에 인샤 잘하면 복을 지는 거죠. 인샤 잘하면 복 짓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발음하면 기억이 되겠습니다. 인샤는 덕도 쌓고 복도 짓는 일이다. 발음해 보겠습니다. 인샤 인샤 지을자 인사, 인사, 지을짝. 인사, 인사, 지을짝. 회사에 가서 인사 잘하면 아주 좋지요. 인사 잘해서 뺨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인사. 인. 샤. 인사, 인사 지을짝.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